보호자는? 없어요. 우리 둘밖에. 환자 본 나이엔 드문 케이스인데 그동안 아프진 않았어요? 설암이라고 일종의 구강암이에요. 보통은 라듐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무슨 병이야? 언니 혀에 암이 생겼어. 악성 주행보다 진행이 빠르고 이미 림프절로 상당히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럼 언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안 됐지만 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언니 목소리 듣고 싶어. 언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